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ChatGPT의 대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사용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ChatGPT의 대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이 아닌 패드 혹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ChatGPT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익스플로러 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플을 깔으셔야 하는 것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어플을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 있어요. 이 창 위에 보시면 헤드폰, 헤드셋 아이콘이 있는데, 이 헤드셋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GPT 대화 기능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이 기능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 세팅을 들어가셔서 세팅에서 직접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지금 부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출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구가 뜨다가 네, 지금 저의 제 말을 듣고 있네요. 우선은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want to talk with you. Hello, I'm here. What's on your mind?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딜레이가 있지만 제 말을 알아듣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Hello, please ask me something. You're welcome. If you have more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with something else, feel free to tell me. 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능한데 지금 완벽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물어봐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 GPT가 능동적으로 저한테 뭘 물어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볼 경우에는 GPT가 능동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Hello, could you recommend me some places to travel? Hello. Traveling can be a wonderful adventure. It really depends on what you're interested in. Are you looking for relaxation, cultural experiences, adventure, or maybe a mix of everything? Also, are you thinking about traveling domestically, or are you considering going abroad? I want to relax. For relaxation, consider places known for their serene landscapes and comfortable accommodations. Think about a beach destination like the Maldives or the Caribbean for sun, sand, and sea. If you prefer a cooler climate, maybe a mountain retreat in the Swiss Alps or the Canadian Rockies could offer you peace and tranquility. Or, if you want a mix of relaxation and culture, perhaps the countryside of Tuscany and Italy. 네, 이런 식으로 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좀 듣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영어로 회화를 해봤었는데요. 한국어로 대답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어를 물어보면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고, 언어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다양한 언어가 가능은 합니다만 영어가 아직까지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되긴 하지만 성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다, 좀 틀린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여행 갔을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언어가 안 된다든지 하면 이거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고 할게요. 지하철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프랑스어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말하나요? 프랑스어로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Pour prendre le métro, je dois aller où? 더 물어볼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고, 되게 여행 갈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 기능을 끄고 밖으로 나와보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물어봤던 것들, 그리고 이제 답변했던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로그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하고 있는 말도 다 지금 녹음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거를 연습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어 회화를 공부하거나 외국어를 공부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언어를 섞어 사용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물어봤다가 그리고 한국어로 물어봤다가 혹은 한국어로 프랑스어를 번역해주세요 했다가 영어로 일본어로 번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가 언어를 섞어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한 대화 세션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어를 사용하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국어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본 ChatGPT 룰을 따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단어들 혹은 문장들은 여전히 똑같이 나온다는 것 확인을 하고 잘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PT의 대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베타 버전이지만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